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18장 14절에는 사라의 비웃음이 나오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호티 우크 아디나테세이 바라투데이 판레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고 마리아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 환경을 믿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저 그럽니다. 호티 그럽니다. 우크 형용 부정 부사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다. 왜? 네가 못 한다니까 내가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세계 인구를 살펴보니 마리아가 믿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가서 너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미쳤나? 이럴 거예요. 이 양반, 그런데 약혼자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좀 답답한 사람이라 일찍 데려가셨어. 오래 안 살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답답하면 오래 못 삽니다. 아니, 구약 요셉 말고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그래, 돌아, 이제 마리아는 해결됐어, 마리아는. 마리아는 해결돼서 이제 편안해. 근데 이 소문이 요셉한테 들어가니까 요셉은 끙끙 앓는 거예요. 와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혼인하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혼인해가지고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느니 내가 아주 약혼을 파혼을 하면 너는 안 죽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는 좋은 소식을 주게 해서 찾아오고 요셉은 경고를 주고 정보를 주고 너희 아내가 그래서 아기를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잉태하려고 그런다. 예수님을 이런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정적이었어요. 자기 환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기 몸을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거식이 끊어졌슈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모르냐? 응? 왜 몰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 에팔레 메 여호와 다바르. 직역하면 이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나는 못할 일이 있겠느냐? 가려열고 가려닫고 이 등신들아 그러는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어느 걸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나님이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으세요. 그렇게 믿음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 이 팔레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 이 팔레 이것은. 이거는 의문 대명사 정관사 동사 니팔령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 너는 정말 안 믿는구나. 정관사 하여 장모 나는 쭉할수 있는 일이야. 너희들이 나이 먹었지, 나는 나이 안 먹은 거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나오자마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70년 만에 준 거예요, 가인을. 에? 인간의 노력에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러니까 하 이팔레라는 말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야, 내가 못한 일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못 온다니까 내가 앉는 거야. 네가 마음 안 열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관계에서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 여신 분은 일단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혈색과 얼굴이 달라요. 피우니마 영이 혈색이니까. 그죠? 동사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슬쩍 만하면 되는 거예요. 에? 슬쩍 닥쳐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믿습니다. 에. 대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사라처럼 바닥바닥 우겨요. 아이고 내 체질을 몰라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금방 창조하시는데도 그걸 부인하고 갑니다. 니팔령이니까 단순 수동형이고 미완령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를 않았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일들이. 에? 남성 3인칭 단수 그분 하나님께서. 그죠? 원형은 발라입니다. 원형은 발라.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다. 에? 그러니까 니팔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그 다음에 PL령은 서약을 이행하다. PL령은 뭐라고 했죠? 강압능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능동적으로 오셔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건데도 그렇게 예언을 해줘도 안 믿더라 이거죠. 여러분 민족의 조상 부부가 안 믿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안 믿겠어요. 에? 안 믿을 줄 믿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어? 이제는 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 이게 서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나님이 베리트 약속할 때는 하늘을 증인으로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서약했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 다음에 사랑의 기적을 베풀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능력을 초월하다. 이것이 하 이팔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능력을 초월해서 아주 20대 여인으로 만들어서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옴팡 상간에서 살아가는데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메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집이 있으라 하시매 아파트가 있으라 하시매 건물이 있으라 매트가 지 건물이니까요. 예이벳 계속 있었더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팍팍 우기고 웃어요. 어? 왜 웃습니까? 자기를 믿으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 그러면서 이것이 아 이팔레간 능치 못한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니팔 단순형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에? 니팔 단순형으로 이? 의문사와 정관사 하루 썼습니다. 네가 그런데 나는 꼭 한다 이런 소리예요. 에? 정관사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지만 네가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러지만 내가 거기다 생리를 넣어줄 거야. 생리를 안 하더라도 아기를 만들어줄 거야. 에? 여러분 마리아하고 사라하고 믿음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에? 마리아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라니까 난 입이 뻣뻣해 그래요.
금방 막대기를 집어던지니까 독사가 되고 독사를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그걸 봤으면서도 못 가요. 그래. 보기는 봤는데도 못 가요. 에? 여러분 평생 동안 기적을 한두 번 체험했게 될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못 고쳐주면 내가 고쳐야지. 여러분 지적받는다고 고쳐져요? 사고방식이라는 게 레바브 마음이고 호도스 길입니다. 어? 그래 마음이 고쳐져야 길이 보여요. 어? 내가 성공하는 길이 보여요. 호도스가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사고방식이 다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본문을 이 직역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일이다.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왜요? 니팔령이니까.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니까요. 에? 그냥 네가 기도하면 그냥 받아주고 뭐라고 오다를 내려면 아멘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일일 뿐이다 이러는데 사라에게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에? 우리 같지 않아요? 참 우리가 즐겨요 안 즐겨요? 즐겨 사고방식을 안 고쳐요. 사고방식을 문법으로 하면 형용사와 과거분사입니다. 옛날 습득된 그 체질을 안 바꿉니다. 이 시간에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메여호와 하 이펠라 메여호와 메란 말이 불분리전치사 민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하는 것이 왜 능치 못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메란 불분리전치사야. 그러면 내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안 쓰면 분리전치사가 돼버려. 너 혼자 해봐 그래. 그러잖아요. 뭐 오다 내려서 안 하면 집사님 혼자 해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메여호와라는 것은 불분리전에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니까 보통 평상시처럼 되더라 이 말이에요. 20대처럼 아기를 낳더라 이 말이에요. 에? 다바르 하나님의 일이 그죠. 다바르란 말은 일입니다. 에? 명사 남성 단수. 그래서 다바르란 말은 카메츠 다바르셔야 되는데 처방하다. 에? 그 뭐를 처방한 거예요 지금? 믿으라고.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생리를 초월하고 몸을 초월하고 그냥 믿으라고. 누가 한다고요? 메여와 내가 한다. 뭐를? 능치 못한 일을. 메 불분리 전치사니까 네가 보면 능치 못하지만 내가 보면 그건 하찮은 일이야. 별도 3천억 개를 3초 만에 만들어놨는데 뭐 태초에 말씀이지 이거는 알고 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이거는 아는데 어째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는 걸 부인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메여호와 다바르가 뭐냐? 이거는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에?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아멘하고 쫓아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마음 열면 되는데 왜 자꾸 더 걱정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다바르는 처방하다, 말씀, 명령, 선포하다, 학언하다 이런 말소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사사기 11장 9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방해주고 말씀해주고 명령해주고 선포해주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꼭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람모에드 이슈부 엘레카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그 기 안에 에? 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 점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참 우리 조상님들도 참
믿음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조상님이라고 해준 거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해준 거지, 우리하고 믿음이 비슷한데, 조금 경건하게 사는 건 있지만, 비슷해요. 어? 이 시간에 여러분,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람모에드 이슈부 엘레카, 내게로 내가 돌아올 기한에. 예? 람모에드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기한이 이를 때에, 그때 이삭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점점 더 가까이 가죠. 하나님 안 오셔도 되는데 에? 오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에? 기한이란 기한 이를 때에 람모에도 불불리 전치다 리. 그러니까 그 기한을 하나님이 붙잡아 매놓은 거예요. 분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분리를 시켜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낳겠어요. 에?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집사님 혼자 살아.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해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뭐 하나 주는 것도 낑낑거리는, 그 낑낑거릴 나이는 아니거든 이제. 집사 20호봉이면 낑낑거릴 나이는 아니야. 탁 보면 답이 탁 나와야 돼. 탁탁 1분 안에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뭐 보여야 맞추지. 에? 여러분 에? 그러니까 불분리전자리라는 건 뭐냐, 아직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았어. 살아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백살인도 백살이 너는 나 앞에서 그 뭡니까, 재롱을 부려야 될 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 나이 먹으면 어떡하죠? 나는 못해 그래. 난 못해. 예? 예. 여러분 시간에 사고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응? 불불리 전치다리 정관자하 단모음하예요. 기한을 짧게 잡은 거예요. 이제 장모음을 잡은 게 아니고. 믿으면 여러분 짧게 잡아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 말하는 거 묻지 말고. 에? 코웃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날마다 그래 이렇게. 에? 에. 명사 남성 단수. 명사 남성 단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소리 기한에. 원형은 모에드, 어머니역은 야아드, 히필령은 어떤 사람과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다. 히필령은 능동사역형이에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에? 너 봐라, 1년 있다가 내가 올 때도 애기 낳아. 에? 근데 너 웃었지?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이 아니고 더 비웃음이 되고 조롱이다. 에? 그 이 조롱하다 이 말은 창세기 19장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룻의 사위들이 조롱한 그 웃음입니다. 에? 여러분 오다를 내려주면 그 조롱하다가 자기는 불태워 죽었잖아요. 안 나와서요. 여러분 오다를 내려줄 때는 아멘 해야지, 동사정 형용사가 돼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응답이 다 불타버려요. 이러죠 속으로. 난 안 불탔어. 소돔과 고무라가 어디 있어.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소돔과 고무랍니다. 어? 그러게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는 법정으로 소환하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법정으로 나오세요. 만들어 주시려고. 야 봐라, 너 낫잖아.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쑥스러웠을까요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개면적스러웠을까요? 근데 시험 들을 땐, 아니, 그렇게 준 아들을 뭘 또 불태워 죽이랴?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예?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확고히 겨우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실족하지만, 짧아지면 응답이 옵니다. 단단해집니다. 예?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으로 소환하다. 재판을 해주려고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로 가면 약혼시키다. 에?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부부하고 약혼한 거예요 지금. 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에? 그렇게 만나서도 가르쳐줬는데도 안 믿는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 임해갖고 저한테 나타나시면 저는 그냥 아멘. 그걸 왜 못하는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사고방식이 지금 가치관이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를 믿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너 암 고쳐줘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 나와서 그러면 고쳐졌을 텐데 일찍 나오면요 이게 세포가요 안 좋대요. 자기가 의사야. 지금 사라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산부인과 원장이고 그러니까 원장 두 명끼리 산부인과 두 명끼리 토론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이거 못난다라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그냥 가시오. 신방 다음에 나오시고 가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 에. 장가 시집가다 아내로 삼다 이게 고전 히브리어입니다. 기한이 이럴 때는 그때 결혼한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정한 때에 나타나다. 이것이 기한이 이럴 때예요. 지정된 장소에 정한 때에 나타나다. 이게 구약적인 교회입니다. 모예드는. 그러면 성의 예배 레위기 23장 2절 예배 드릴 때 아기를 낳고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약혼한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마귀하고 약혼하고 가요. 에이 뭐 예배 드려도 뭐 머리만 꾹꾹하고 뒤통수만 땡겨 안 나가죠 그려. 어둠의 권세가 에? 사고방식이 안 고쳐졌어요 아직까지도. 어? 저 이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좋다고 그러지 정관사 하루 어둠의 권세를 딱 암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숨을 한번 팍 몰아서 쉬고 참으면 되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막 교회 출애굽기 22장 21절 그러니까 기한이 이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슈부 내가 돌아오리니 동사, 가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누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칼령이니까 능동적으로 그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어. 왜요? 자기 환경을 믿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 환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만 주야장창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상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상금이 생겨지고 불순종을 하면 유예가 되어지고 어? 그러니까 동사 칼령 미완료형이니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려면 믿음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일부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으면 저금 통장 한번 5억, 10억, 50억 이렇게 돌았으면 500억, 5천억 이렇게 돌았으면 한번 봤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저금 통장만 챙기면 되잖아요. 비밀번호만 챙기면 되잖아. 달마다 그거 보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거 보는 거야. 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꼭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성 1인칭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가 공성이니까 남자 여자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이게 돌아오는데 단순이니까 예수님이시죠. 원형은 슈브입니다. 회개하다. 에? 니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 아? 아. 그래서 보답하다. 역대하 32장 25절 멈멋이 풀리다. 창세기 27장 44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회개를 넣어야 하나님이 돌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은 여러분 지금 자기 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90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생리적인 작용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이거죠.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끊어졌던 거를. 피스티스. 어? 여러분 사람이 끊어지면 건성건성 들어요. 어? 건성건성 듣다가도 그는 죽었지만 어? 아멘 하고 건성건성 아멘 하면 아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그 어린 거 마리아도 그러니까 찾아오셨군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예언해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 그거 아무나 말 못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나는 약혼자인데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응? 뭘 바치라고 그래요. 나는 먹고 죽어도 없어요. 집에 가보니까 많어. 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치다 보면 다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드려도 안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잖아요. 에? 여러분 부활절 때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5천억만 줘보세요. 1억만 남겨놓고 4,999억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얼마 생기죠? 1억 생겨요. 1억. 그런데 전세자금 주시옵소서. 너는 사고방식이 아직 틀렸어. 내가 내 거 가져갈 때는 너 고치자고 가져가는 거지. 너 슬슬슬 된다고 또 줄 줄 아느냐? 너 병원 가봐. 저기 가보면 세안교회라고 하는 그 병원 있다. 그 목사는 의사라더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영적. 또 전국에서 또 암수 들어온다고 오면 또 어떡합니까? 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차이 없는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부활절 때 그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데 이 부활절 때 좀 헌금 좀 많이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주셔야지요. 그럼 너 그거 받으면 예 알았습니다. 저 믿는 영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게 드리면 되는데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평생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성장이 되어집니다. 아멘. 엘레카 네게로 전치사 남성 2인칭 단수. 엘레카 네게로 전치사는 남 장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에? 장소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장소가 좋은 장소가 되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예뻐지고 얼마나 예뻐지려고 얼굴에 많이 바르기는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것도 이뻐져라 좀 나 너 그거 못 살겠다. 어? 은혜 받으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에? 할머니가 되어져도 곱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에? 뭐 90살 되면 미모 파괴 안 그렇습니다. 90살 돼도 예수 잘 믿으면요. 에? 60세 같이 보여요. 응? 가예트 하야 이럴 때에 에? 가예트 이럴 때에 불불리 전치사 정관사 장모음하 명사 여성 단수 하나님이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불분리 전치사로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마 기억하고 있으마 아들이 없는 걸 기억하고 있으마 불분리 전치사니까 분리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분리되면 기도가 안 되면 떨어져 나가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아니 분리되면 무슨 일이 있던지 아기를 낳던지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어? 불분리 전치단 빼란 말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그래서 베이시트가 아내입니다. 베이시트라는 말 아내인데 처음 아내가 하와입니다. 너 만든 목적은 네가 낮이나 밤이나 너희 남편 마음으로 들어가서 남편하고 한 몸이 되어져라. 위로해줘라. 거친 세상 살고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뱀한테 넘어가고 나서 뼈를 빼버렸어요. 뼈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가져가요. 뼈라는 불분리 전지사를 가져가 버려요. 에? 너 내가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으니까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할 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나 나름대로 생각을 빼라는 것을 없애버려요. 교회가 복받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죠. 분리가 됐으니까. 에?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일궈나가고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많아요. 어?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줄 알고 막 죄져요 그냥. 막 시부렁거리는 게 죄거든요. 뒤에서. 그러면 너 응답 안 가는 대로 5년 가라. 고민하는 대로 3년 가라.
고통받는 병으로 10년 가라. 에? 감옥에다 던져버려요. 우울증 자기 감옥으로 갑니다. 자기 감옥. 또 고직 감옥이 있습니다. 고직 감옥. 그렇게 오다를 내려주면 아멘 하고 마음은 어떻게 되죠? 젊어지고 이뻐지고 관계 복되어주고 재벌하고 불분리 전치사로 연결해주고 아멘. 클로로로모스 1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강제로 떼주는 게 클로로로모스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봉사한 자들에게. 에? 그러니까 이럴 때 불분리 전치사 케 정관사 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관사 하니까 장모마야. 내가 그때 이룰 너 애기 날 때까지 계속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몸 돼서 살겠다. 한몸 돼서. 내가 너하고 기한이라는 거지. 장가 들고 시집 간다고 그랬으니까 너하고 지금 결혼하고 약혼했잖냐. 근데 잠시 잠깐 내 나라로 갔다 와야겠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갔다가 1년 있다가 올 건데 그 붙어있는 거니까 샴 쌍둥이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혀가 짧아서 설명 이렇게 뵙게 못합니다.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다닐 때 하나가 고집부리면 어떻게 되죠? 쫓아가야 돼. 지옥으로 쫓아가야 돼. 에?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 이쪽이 좀 머리가 좀 안 좋아. 체질이 개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이쪽이 틀려버렸어. 저쪽이야. 이 그냥 저쪽이라만 할게요. 저쪽이야. 그러니까 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몸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쫓아가야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아멘. 좋은 것도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아무 소리 말고 날 쫓아오시오.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내가 고집으로 막 끌고 가. 그럴 때가 우리가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로 많아. 그럼 하나님 얼마나 이 어려우실까요? 하나님 엄청나게 크시면 요구만 2m도 안 되는데 손붙잡고 하려니 하나님 구부려가지고서 신인 동영론으로 얘기를 하면 에? 그 의대하신 분이 요만한 우리의 이렇게 허리를 꼬부려가지고 그걸 다 맞춰주려고 그러니 게다가 또 나이도 많이 먹었대 하나님 앞에서. 에?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해결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로 많습니다. 뒷담화 치고 이러는 거 연로교 말을 좋게 하는 거지. 천군 천사를 불러내서 막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천사 우리 배웠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뭡니까? 미가엘 천사, 군장 천사, 악한 영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한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에? 그 원형은 에트입니다. 어머역은 아드입니다. 지나감, 진행. 이제 불분리 전치사로 K로 묶어놨는데 1년이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나갈 거다. 에? 그래서 아다로 갑니다. 단장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채우다. 벗다. 장식하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묶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묶어졌으니까 나는 냄새라는 걸 싫어해. 나는 미운 걸 싫어해. 난 세속적인 말을 싫어해. 입 나온 거를 싫어해. 채첫거리는 걸 싫어해. 새 주둥이 싫어해. 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단장해라. 아,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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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나하고 살았으면 불분리 전치사인 K라는 불분리 전치사로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같이 내가 1년 동안 다녀줬으면 내년엔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아, 나는 나이 먹어서 애기 못 낳아.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없어도 못 낳아.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어? 단장하라는 것이 얼굴에다가 찍어발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라 소리예요. 어?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것이 있다면 너의 마음이라 그래요. 레바브, 사고방식. 레바브가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인데 한몸 묶어갖고 다니는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야, 너 허리 좀 꼬부려라. 너 허리 좀 펴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정신없다. 아주 그냥 환상에 오만 가지 오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상에 지금.
그 여러분 텔레비전 이상한 여자분 나오면 막 무조건 갖다가 집에다가 싸놓는데 한쪽에는 썩고 한쪽에서는 연기 나고 막 썩어갖고 부글부글 끓고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환상이에요. 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시겠어요. 에? 화생방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 막 냄새난다고 그렇게 단장하고 그죠? 꾸미고 마련은 연습, 관계성 연습, 보고는 연습,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 다는 연습, 설교 올리는 연습 다 나가잖아요 지금요. 에? 그 삐죽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 자랑 좀 해보세요. 이게 꾸미는 거예요. 왜 날 내 자랑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여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글 자랑하지 마시고 어? 채우다 그게 채우는 거예요. 벗다 허물을 벗는 거예요. 기질을 벗어내는 거예요. 어? 거기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물질이 생긴다고 그래도 우리가 고백이 잘 안 돼. 데카르티온. 에? 그래서 장식하다는 다른 거잖아요. 장식하다. 사명이 한 가지 한 가지 늘어나는 겁니다. 장식을 하니까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달고 오지 말고 어? 에. 귀걸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해서 귀걸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하면 종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신연에 해방을 시켜줘요. 내 가족하고 나가거라. 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정한 시간, 기회, 당장. 에스라 8장 34절.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건 뭐예요? 1년이 믿음이 없으니까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당장 됐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을 당장 했으면 당장 됩니다. 아 집에 가서 고쳐야지. 왜 그걸 집에 가서 고쳐? 지금 사고방식을 고쳐야지. 여러분이 한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분은 고양이만 또 못한 분이야. 말씀이 내려가면 내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야, 내가 아주 징그럽게 속을 썩였구나 예수님. 난 목사님 속썩이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속썩였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분리를 시켜갖고 내가 이렇게 예로웠구나. 어? 이런 분리가 되면 겁나요? 겁 안 나요?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이 안 도와준다면 겁나요? 안 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오는 척하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오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어? 여러분 진리는 통합니다. 어? 네. 그래서 당장 항상 시편 106편 3절.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때가 불분리 전치사 캐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믿으면 몸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안 믿으니까 그냥 믿는 척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무시로 레위기 16장 20절 무시로 어떤 노래도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때때로 역대하 24장 11절 이 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에? 왜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불분리 전치사로 이렇게 캐로 같이 다니시는데 내가 예수님 손상을 많이 입혔다는 거죠.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인격이 더 추락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시험 들어보세요. 막 따집니다. 저런 분이 저런 것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 왜요? 선한 사람이 악한 거 들어가면 극악해집니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에? 우레 사라. 사라에게 계속 접속사 불분리 전치사 리 고유명사.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사라와 너와 너도 불분리 전치사 리구. 에? 우고. 아니 레구. 그리고 우라는 계속 접속사고. 1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서로 그죠?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불분리 전치사 사이야 지금. 에? 하나님의 불분리는 케고 사라의 불분리는 리예요. 에? 그러면서 지금 불분리라는 게 뭐냐면 분리가 되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천국의 하늘나라로 가셨어도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붙어서 사는 것처럼 너 그렇게 믿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에? 고유 명사입니다. 맨 아들이 있으리다. 명사 남성 단수. 에? 단순어잖아요. 그러면 때에 이를 때에 그죠? 때는 하야입니다. 형용사 여성 단수. 그러니까 때는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이르다는 것은 불분리 전치사고죠. 때라는 것은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이것만 하고 기도합니다.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죠? 명사에 붙어서 색깔, 개수, 모양, 체질을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형용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불쑥 그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에? 지금 사라가 불쑥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못 낳지 못 한 60살까지는 낳지 그러다가 60 넘어서 이제 못 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넣어준 거예요? 룻을 넣어준 거예요. 에.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정이 누구죠? 하가를 넣어준 거야. 하가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이용하다 보면 악한테 당해요. 하갈이라는 악을 도망자 도망갈 핑계만을 대는 자가 하갈이에요. 그래서 교회다 사역하다가 도망갈 핑계만 대는 자는 하갈은 뭐라고 했죠? 임금 없이 일하다. 그죠? 도망갈 기회만 찾는 것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사라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갈을 넣어줬다가 어떻게 됐죠? 악에 씌운 거예요. 여러분 꼭 방법을 악을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형용사 설명하다 보니까 이때에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하기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에? 자 원형은 하입니다. 어머니역은 하야입니다. PL형입니다. PL형은 강압능동형입니다. 강압능동형은 내가 진짜로 온다. 예수님이. 에? 잘 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되찾다, 기운을 얻다. 이런 것에 유래돼서 생활하다로 번역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사고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긍정으로 바꾸고 좁은 사람은 좀 넓히고 에? 예수님 뜻이 이것입니다. 오늘 구구절절이 원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불분리 전치사로 오늘 이 의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년 동안 너하고 같이 결혼하고 살 건데 영적으로 보면 왜 의심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오늘 사라처럼 말끝마다 또박또박 대답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그랬습니다. 지적해주는 말씀 꼭 받아드셔서 모두가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